키드 종목텐 10가지 종목 더 준비해놨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종목부터 볼까요? 하나기술과 현대모비스, KH바텍, 우듬지팜, 명신산업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클리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세방전지, CQ센, 제일기획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주셨습니다. 연말에 또 연초 내년까지 끌고 갈 만한 좋은 종목들 보여드렸는데 이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답을 해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 다음 기동현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예, 하나기술 가져왔습니다. 네, 2차 전지 제조 장비 라인 턴키로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틀 전에 공급 계약 체결 공시도 나왔었는데 프랑스 2차 전지 제조 업체랑 227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고속 스태킹 양산 라인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네. 또 주요 고객사 프라이어의 어떤 캐펙스 투자를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프라이어가 지금 4분기부터는 미국 배터리 공장의 기가 아메리카죠. 여기에 최종 투자가 결정이 나게 되면서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노르웨이 배터리 공장에도 기가 아크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투자 집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프라이어는 여기 하나기술의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수주 물량이 늘어나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2024년에 총 신규 수주 금액은 8,600억 원 규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IT 제품들 안에서 폴더블 IT 쪽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폴더블 소재 안에서도 울트라 씬 글래스라고 합니다. 이제 UTG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품도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트라 씬 글래스는 스마트폰 모델 안에서 시장 점유율 90%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UTG라는 게 정밀 제조도 가능을 해야 되고 강도도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UTG 장비가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성장세를 점쳐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기술까지 소개를 드리는 중에 지금 속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고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으로 상향할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시장이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가 가장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반응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은 보였거든요. 과연 어떻게 조금 더 올라갈지 코스닥 쪽에서 일단은 포스코 DX나 에코프로 BM, LNF, 바이오 종목들도 일단 조금씩 상승세가 조금씩 붙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라는 정부 내 시행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할게요. 클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클리오가 좀 재밌죠. 올해 그 주가 상승 여력이 뭐 80% 이상, 올 초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이 80% 이상 좀 올라갔는데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도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한 80% 정도 지금 추정치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실적에 주가가 실적에 그대로 좀 반영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참 주식을 하기에 좀 편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네. 있겠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트리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색조 점유율 쪽에서는 이 클리오의 제품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H&B 쪽에서는 경쟁력이 클리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클리오가 사업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중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법인이 안 좋았는데 그 부분을 철수를 하고 할 수 있는 시장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을 더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 몇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은 클리오의 사업적인 능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자사물에 대한 사용성에 대한 부분은 좀 재고하는 순추로 가고 있고 홈쇼핑이나 올리브영을 통한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발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클리오에 대한 관심 꾸준히 네.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클리오까지 자세하게 이성욱 차장님이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기동해 대표님의 종목 볼까요?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네,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첨단 제품들은 IRA 보조 혜택을 받는다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대모비스는 현지에 3개 플랜트 가지고 있고 앞으로 배터리셀 JV를 조인트 벤처 구축 중이기 때문에 24년 중순부터는 전동화 부품 공장이 본격 미국 내에서 생산을 시작을 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 금 혜택 규모나 납품 단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국내 생산 대비와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제조 원가율 개선에는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앞으로 CES 2024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현대모비스가 공개를 할 게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인데 투명한 패널에다가 선명한 영상을 투사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운전자를 통해서 공간감이라든지 개방감을 훨씬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하게 될 어떤 신차의 디자인에 현대모비스가 좀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2kW ICCU도 공개를 하게 됩니다. 통합 충전 제어 모듈인데 전류 교류 충전 장치 그리고 통신 장비들을 합한 전력 변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전기차 안에서 들어가는 핵심 부품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기존에는 11kW 정도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동일한 스펙의 전기차에 22kW급이 탑재가 되게 되면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단축이 된다라는 점까지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오늘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빠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격대라면 충분히 진입 가능한 매력적인 가격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지금부터 한번 저희도 주목을 해보겠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는데 우선은 그 기업 명칭을 본다고 했을 때 때도 네.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 레이더 IC칩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IC칩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객사한테 요청을 받으면은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주는 그런 그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요 매출처가 어떤 이 자율주행, 그 중장비, 뭐 드론, 또 스마트 시스, 헬스케어 같은 신성장 어떤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의 그런 그 고객사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 레이더 IC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갔을 때는 그 전에는 이 약간의 좀 가격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신규로 제품을 주문하는 부분이 좀 많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가격 하락화가 되는 상황에서 매출처가 다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4D 이미지 레이저 뭐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존 레이더 같은 경우가 이 높이 측정이나 또 이제 이 수평 쪽에서의 해상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이 4D 이미징 레이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력을 한층 지금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 커스터마이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계속 받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다음은 기동현 대표님의 KH바텍 종목 가져오셨죠. 네. 질문이 두 개나 들어왔습니다. 심청사달님은 KH바텍을 14,550원에 비중 15% 최근에 아마 매수하신 것 같고 네. 한 분은 또 레몬트리님인데 KH바텍 18,500원에 비중을 5% 정도 가지고 계신답니다. 한 분은 굉장히 높게, 한 네. 분은
최근에 비슷한 가격에 매수를 네.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주세요라고 주셨어요. 우선 제가 드려야 될 목표가는 18,500원은 넘어야겠네요. 아 예. 네. 지금 안정적으로 좀 가격대가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크진 않지만 외국인이 한 2거래일 정도 수급도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 개인도 좀 꾸준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다시 한번 한 2만 원대 초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좀 매물대가 좀 두꺼운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차익 실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KH바텍 힌지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3분기까지 보시면은 호실적이 나왔어요. YOY 기준으로 약 4% 수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아무튼 견조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중화권이라든지 북미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안에서 폴더블 비중을 늘릴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KH바텍의 주요 고객사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건데 삼성전자 폴더블 출하량을 보면 좀 많이 죽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3년도에 폴더블이 역성장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24년도에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4분기부터는 새로운 곳에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힌지 말고도 이제 티타늄 소재 케이스인데 이런 것들이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산업 내 티타늄 케이스로의 바꾸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테인레스보다 무게도 가볍고 강성 또한 높기 때문에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티타늄 수혜주는 KH바텍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네. 좋겠고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케이스를 보급형 스마트폰 케이스가 원래는 플라스틱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알루미늄이라든지 메탈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케이스도 KH바텍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H바텍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세방전지. 세방전지. 우리나라 납축전지 1위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이 납축전지 쪽에서는 세방전지 외에 한 3개 기업, 뭐 한국엔 컴퍼니, 또 성우솔라이트 외에 뭐 다른 1개 기업이 지금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과점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실적이 좋냐라고 했을 때도 지금 이제 차량용 쪽에서의 뭐 전지 판매부 판매에 대한 부분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리튬 전지 쪽에서의 모듈에 대한 어떤 사업성을 지금 확장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지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세방전지의 어떤 새로운 사업성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는 과정에서 저는 매수 관점을 한번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제 공장이나 여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활발하게 지금 증설을 하고 이 향후에 이 리튬 모듈 전지 쪽에서의 수요에 대한 부분이 커졌을 때를 대비를 많이 네.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세방 리튬 배터리죠. 현재 배터리 셀 업체로부터 뭐 주로 삼성 SDI라 볼 수 있겠는데 셀을 지금 공급받아서 뭐 BMS나 냉각장치 이쪽에서의 이 사업성을 좀 추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세방전지의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네. 역시 세방전지는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방전지까지 봤고요. 다음 종목 기 대표님 바로 갈게요. 네, 우듬지팜입니다. 우듬지팜. 네. 신규주인데 작년 이제 9월쯤에 상장을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네. 좋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스마트팜이라는 게 앞으로 있을 어떤 이상기온, 기후변화, 그리고 뭐 병해충 등의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농부가 없는 상황에서 재배가 가능한 농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100% 정보통신기술, ICT를 통해가지고 환경 자체가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스마트팜 시장이 압도적으로 커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 규모를 보면 23년도가 26조 원 정도 규모였고 26년도까지 약 43조 원까지 가파른 좀 성장세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동 지역을 보시면 기후변화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어떤 가격 변동성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자꾸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통제를 해야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고
꾸준하게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해집니다. 또 최근에는 여기에 따라서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중동 쪽에서 좀 빠르게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동사도 두바이의 최대 농업회사와랑 1천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도 스마트팜 사업에 협력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지는 않지만 기관이 좀 꾸준하게 해당 종목을 매수해주고 네. 있는 부분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듬지판 받고요.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 종목 뭐죠? CQ센. CQ센.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뭐 IT 서비스, 뭐 제공, 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여기 핀테크 보안 기술 이 전문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IT 쪽에서의 이 보안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갈수록 이 중요도는 높아지지만 어떻게 보면 좀 성장 그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네. 그러기 때문에 뭐 투자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뭐 이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는 이 어떤 모바일 인프라 보안 사업부가 이제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 쪽에서의 그 고객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다양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 트렌드가 금융권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쪽에서의 이 그런 그 상황이 다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그전 금융권에 치중했었던 이제 고객에 대한 사가 이제는 어떤 제조업 쪽으로도 이제 바뀌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CQ센이 금융 이 보안원의 보안선 수준 진단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말씀드렸던 지사 전환에 대한 속도가 빨랐을 때는 이 CQ센에 대한 어떤 기술력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동현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 네, 최근에 외국인 거의 한 달 내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명신산업 핫스탬핑 공법으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네네. 합니다. 차량 경량화할 수 있는 기술인데 기존에 냉연 프레스 대비해가지고는 강도는 3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무게 자체는 25%나 감소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길게 유지를 해야 되는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는 사실 필수적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주요 이제 고객이 되어 있고 매출 비중의 약 70%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현대기아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이제 테슬라가 생산 조절을 좀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 지금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높은 원가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완전 전환 의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중장기 고성장 가능성을 보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양산을 했고 이제 인도도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명신산업의 추가적인 매출이 이제부터는 숫자로 보여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금리가 많이 높아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동차 소비에는 악영향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금리 인하라든지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에 대한 소비력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성장은 지속을 할 거고 지금 명신산업의 기술력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높은 성장성 유지하겠다 땡.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까지 마지막 종목 설명해 주셨고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제일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이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 쪽이 이 그 비수기 또 침체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좀 제일 기획은 연간으로 영업이익은 계속 높아지는 구조 좀 가고 있거든요. 네. 이 그런 점에 본다고 한다면 이 제일 기획에 대한 제일 기획 안에서 어떤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이 저는 빛을 발해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은 이 제일 기획하면은 이제 삼성이 생각나잖아요. 네. 이 삼성 쪽에서의 그 광고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비계열사, 그러니까 비그룹 계열사들의 이 광고에 대한 수주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늘어났던 구조로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의 이런 수주 부분이 늘어나면서 이 국내 쪽에서의 실적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특히 이제 뭐 제일기획이나 다른 광고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이제 전반 기업들 고객사들이 이 광고 예산이나 마케팅비를 연말
그리고 이 내년 초에 좀 편성을 많이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더욱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기존에 뭐 디지털 쪽도 그렇고 뭐 BTL 쪽도 그렇고 이 어떤 이제 시장에 대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점이 저는 이 제일기획의 최대 강점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제일기획까지 두 분이 종목 전부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의 종목명만 딱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회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죠? 명신산업입니다. 마지막에 소개해주신 명신산업, 이성욱 차장님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과 명신산업을 오늘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종목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